올드스쿨 뮤지컬 오늘이 할 게임. 저와 제 동생은 엄마와 같이 살며 함께 컸어요. 소리 조금 더 줄일게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무한히 크다고 생각하면서요. 정원 너머로 펼쳐진 광대한 초원과 바닷바람을 견디는 따뜻한 모래밭. 저희가 살던 조그만 사막섬엔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죠. 아, 지금도 커요? 여기서 줄인다고 안 줄이잖아? 우린 이 작은 섬을 수천 번도 더 넘게 돌아다녔다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어라, 롭? 뭐하고 있어? 색칠하고 있어. 한번 볼까? 뭐야 이거? 이거 엄마 그린 거야? 응, 엄마야. 채찍에 가시도 달려 있었는데 깜빡했나 보네. 아, 뭐야. 채찍에 가시 잠깐만. 소리 조금 더 키우라고요? 채찍에 가시도 달려 있었대. 하긴 없어도 충분히 실감이 나긴 해. 세 살이야? 이제 세 살인데 재능이 뛰어나구나. 재능. 뭐 지능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누가 누군지 헷갈려. 아직 어린 나이에 훈련을 받으려니 힘들겠지. 그래도 좀 곧 익숙해질 거야. 내가 너만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세 살인데 벌써 키가 나보다 세 배나 더 크다니. 아, 뭐야, 반대야? 아, 지금 반대야? 조그만 애가 조그만 애가 형이야?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였을까? 케이크 비대야. 로비 동생이었구나. 그래, 반대로 머리는 내가 세 배 더 똑똑했던 것 같아. 어? 엄마 오셨... 호호호호호, 얘들아, 산타클로스가 왔단다. 엄마, 그냥 손잡이 돌리면 문 열리잖아요. 그래서 뭐 팁? 내 멋진 등장이 마음에 안 든단 거야? 지금까지 문을 부셔먹은 게 이번 주만 8번째라고요. 우리 러브는 마음에 들었는지 깔깔 웃고 있는걸. 전 10살이라고요, 엄마. 이런 장난에 웃을 나이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로비 문을 고쳐줄 것 같지도 않고. 불평은 그만두고 록과 함께 도장으로 오거라. 훈련 시간이야. 안 돼! 케이크에 발 씻지 마! 빅마마야, 이름이. 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무슨 상황이지? 아, 아까 잠깐 놓쳐가지고. 오늘은 기초부터 연습할 거야. 집중해서 잘 지켜버렴. 쉽지? 버튼만 제대로 눌러주면 된단다. 이제 너희가 해봐. 튜토리얼이구나. 평소보다 더 능숙해졌구나, 얘들아. 이제 때가 됐어. 훈련의 강도를 더 올려야겠다. 두 번째 버튼은 어떠니? 어, 뭐야? 아, 하는 거야? 먼저 보여주는 줄 알았네. 좀 더 진지하게 해보자꾸나. 트리거 버튼과 숄더 버튼을 사용해버렴. 내가 하는 거 잘 봐. 뭐야, 노트가 막 여러 가지인가 봐요. 이해했지? 야, 이제? 엄마? 너희 차례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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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나쁘지 않구나. 마지막으로 준비 운동 한번 할까? 그럼 시작!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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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그 정도 점수는 어림도 없지. 뭐야? 이걸 기억하렴 얘들아. 너희들이 너무 약해서 버겁다고 느껴지면 게임을 잠시 멈추고 난이도를 낮춰도 돼. 훈련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 정원에서 만나자꾸나. 아, 된 것 같으니. 뭐야 이 튜토리얼 한번 하고. 자 얘들아, 이제 우리끼리 결투다. 오늘은 뭐 하실 건데요? 그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도망쳐보거라. 후딱 움직이렴. 어, 시작한다. 뿅,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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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딴, 아, 딴, 아, 왼쪽, 아, 왼쪽,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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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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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른쪽, 아, 위, 아, 위,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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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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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왼,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위, 위. 거기까지 얘들아. 이제 내게 훈련의 성과를 보여주렴. 로, 마음 단단히 먹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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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뭘 던지는 거야? 아직까진 쉽네. 아니, 세탁기. 방금 세탁기 아니었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지금?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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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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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딴. 잘한다. 나쁘지 않아.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따윈 없단다. 이제 한 바퀴 더 돌자꾸나. 노래 좋다. 멈춰 인석들. 엄마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가끔 격려도 해주세요. 오늘의 교훈을 알려주마.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노래 좋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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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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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딩딩. 아, 나 캠을 안 켰네. 깼습니다. 부금 중독성 있죠. 도라에몽 96퍼. 빅마나는 마나는 싸우고 싶어한다. 포켓몬인가? 집에 가고 싶지만 빅마마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다. 빅마마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회피. 빅마마가 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찾고 있다. 저건 수류탄! 굉장한 수류탄이다. 빅마마의 위세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당신은 공격을 완벽하게 피했다. 빅마마가 화를 내고 있다. 빅마마가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춤추기. 당신은 미친 듯이 춤추기 시작한다. 빅마마가 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찾고 있다. 아니, 세탁기잖아.
대체 어디서 저 많은 물건을 꺼내는 것일까? 춤추기 힘 덕분인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 빅마마는 세탁기 공격이 통할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조심해! 빅마마가 공격하려고 한다! 배럴롤은 뭐야? 빅마마가 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찾고 있다. 왜 징그러워? 아니 저게 대체 뭐지? 환상적인 회피! 빅마마는 피곤해 보인다. 오늘은 이만 됐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 뭐야 무슨 게임이야. 13년 후. 아 이거네요. 13년 후. 자 롭, 16살이 되니 기분이 어때? 모래투성이 섬에 갇혀 지내는 기간이 1년 더 늘었지 뭘. 맞았어. 엄마께 생일 선물로 뭐 해달라고 뭐 달라고 한 적은 있어? 응, 하루 정도는 훈련하지 말고 쉬자고 했어. 그랬더니 뭘 하셨어? 팔굽혀펴기를 300번 시키더라고. 아, 끔찍한 엄마네. 형, 대답해줘. 우리가 이 섬을 탈출할 날이 오긴 할까? 확실히 대답하긴 어려워. 시간이 참 많이 지나긴 했구나. 그래도 약속은 아직 안 잊어먹었어. 세상으로 나갈 방법을 계속 찾아볼 거야. 어, 너, 너도 방금 봤지? 응. 괴선된 키미가 안 보이는데? 엄마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서둘러! 뭐지? 막 화면이 깨졌던데 아까? 엄마! 엄마! 안 계시나 봐. 탁자에 뭐가 있네. 뭐야 입술. 엄마가 쓰신 편지야. 얘들아 버그들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어. 도망쳐야 해. 이 편지와 조종장치를 가지고 송신탑으로 날 만나러 오렴. 추신 롭 본인을 위해 팔굽혀펴기 300번 하렴. 뭐야? 왜 혼자 갔어? 아니 위험하면 같이 가야지. 서명 날인까지 하고. 송신탑이라고? 그게 뭐지? 잘 모르겠어. 이 섬에서 송신탑 같은 걸 본 적이 없는데. 어 버그. 형 버그가 우리 집도 덮치고 있어. 빠져나가야 해. 대박이다. 우리 집이 이상해. 설마 바닥까지 덮치진 않겠지? 엄마를 찾아야 해. 따라와 롭. 진짜 엄마 맞아? 어, 시작이다. 따따따따. 와 노래 좋다 다.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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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엄청난 버그 덩어리야! 길 한가운데를 떡하니 막고 있네? 버그 덩어리야! 이 팀과 롬님 앞에 모습을 보여라! 어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너무 오버하지 마, 동생아. 저 버그 덩어리가 지금 공격하는 거야? 따따따 짝짝짜 따따따 야 노래 너무 좋은데? 오 헤쳐나갔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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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따라따라 따라따따따따. 또 시작이군. 걱정 마, 팁. 잘해낼 수 있을 거야. 각오하시지, 이 거대한 버그 덩어리 자식아. 재밌다. 근데 집중을 해야 돼서 계속 내 오디오가 빌 수밖에 없다. 됐다. 깼다 깼다. 아, 89%밖에 안 되네. 근데 노래는 진짜 좋은데요? 버그는 싸우고 싶어 한다. 당신은 도망칠 수 없다. TV500에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 스쿼트. 모욕하기. 아, 당신은 버그에게 못생겼다고 말을 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버그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은 부상당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대체 뭘 바라고 그랬던 것일까? 스쿼트 하자. 스쿼트. 들은 스쿼트를 시전했다.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특별한 효과는 없었다. 버그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당신은 부상당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대체 뭘 바라고 그랬던 것일까? 장치 사용. 장치 사용해야 돼. 로비 주머니에서 엄마에게 받은 조종 장치를 꺼냈다. 아무 버튼이나 마구 눌러댔다. 오, 뭐야? 3D가 나오냐 갑자기? 이상한 구체가 튀어나왔다. 저게 뭐지? 이 장치를 누르니까 생겨났어. 구체 안에 뭐가 들어있나 본데?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지금 사방이 버그 천지라고. 그렇다면 뛰어드는 수밖에. 오, 딴 데로 이동하는구나. 금요일엔 고사리 뜯어먹는 꿈꿨는데 오늘은 이 게임 꿈 꿀 것 같아 이거. 우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 온 것 같아. 버그가 하나도 없어. 놈들한테서 벗어났나 봐. 롭, 좀 봐봐. 우주전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우주정거장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엔 구체, 다음엔 정체 모를 우주 정거장이라니. 주변을 좀 둘러보면서 뭐라도 찾아야겠어. 쭉 지내던 섬을 떠나서 우주로 오다니 기분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스테이지를 하나씩 할 수 있구나. 와, 그죠. 신선함과 중독성이 잘... 스테이지가 이렇게 많어? 이게 다 스테이지일 거 아니에요. 대박. 화장실 맨 끝에 화장실 있어. 스테이지 겁나 많은데요? 일단 다음 스테이지 한번 가봅시다. 여기죠. 뉴. 쉬움, 보통, 어려움. 보통 도전. 어? 기가맨이래. 저 롱맨 같은데? 야, 이 게임이 그렇게 패러디가 난무한다더니. 일단 보통 해보고 할만하면 하고. 그러네, 롱맨 맞네. 여긴 새로운 세계야. 아무리 봐도 우리 고향과는 거리가 머네. 우리가 해냈어. 섬을 떠났단 말이야.
더 이상 훈련받지 않아도 돼. 앞으로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언제든 원할 때 먹을 수 있고 집에 불도 지르고 짐승을 바쳐 악마를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지? 지당하신 말씀이야. 엄마가 그리워. 맞아, 나도 그래. 자, 혹시 어디든 송십탑이 보이나? 아니,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 분명히 나오겠지. 그나저나 이 새우 때문에 진짜 마음에 이 새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 세계를 떠날 때도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맞아, 멋진 옷이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저기 버튼도 달려있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니? 여기저기 버튼도 달려있고. 아무것도 만지지 마, 로봇. 엥, 혀가 꼬이지? 이 세계 사람들은 적대적인 것 같아. 엄마에게 받은 훈련의 성과를 확인해볼 때야. 와, 제대로 롱맨인데? 집중할게요, 저. 여러분은 화면을 보면서 즐기세요. 대체 뭐지? 이 세계도 버그에 잠식된 건가?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리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버그가 많아지는데? 슈트를 사용해! 우와, 뭐야, 이거 괜찮은데? 전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왕인가 보다, 왕. 거기 있구나, 이 침입자 녀석들. 결판을 내자. 가자, 롭. 최선을 다해 날 도와줘. 뭐야, 저기 도와주는 거야? 도와달라고. 도와줘, 이 자식아. 데미지 왔어. 할만하네. 깼습니다. 가족들 우애가 엄청나죠? 고TV래. 92% 잘한다. 역시 리듬게임의 대가. 함부로 공격해서 미안하네. 뭐라도 씌인 건지 원. 난 게리라고 하네. 자네들은 처음 보는데 누구지? 팁과 로비에요. 다른 세계에서 왔죠. 영감님은 버그에게 당했었어요. 이 세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저희 고향이랑 똑같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구먼. 그러니까 이 버그인지 무엇인지 아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아니요, 지금은 어머니를 찾고 있어요. 송신탑으로 만나러 오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송신탑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낡고 버려진 연구소가 하나 있네. 그 외엔 잘 몰라.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낫네요. 연구소를 어떻게 가죠? 입구란 입구는 전부 폐쇄됐어. 아마도 하수도를 통해 가야 될 게야.
따라오게 길을 알려줄 테니. 자, 여기 있어. 입구를 열어주도록 하지. 꼭 아래로 내려가야 하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잖나. 내가 여기서 망을 봐주겠네. 고마워요, 게리. 형, 그럼 가보자. 크, 멋있다. 엄마를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근데 단서가 좀 애매한 것 같아. 배고파. 나도 큼지막한 피자가 먹고 싶어. 갑자기? 이런! 뭐야? 왜? 뭐야? 우리가 거북이로? 수리검에 머리띠를 찬 거북이들이지. 대체 누가 이런 의상을 생각해내겠어. 버그인 게 분명해. 슬슬 바닥이 보이네. 착륙할 준비를 하자. 닌자 거북이잖아 이거. 와, 이제 누가 만들었냐 이거. 수영이다. 어린이처럼 굴지 말고 따라와. 아, 음악 다 좋다. 방금 뭔가 이상한 걸 밟았는데? 그냥 조그만 버그네. 별일 없을 거야. 아이고. 빠빠빠밤. 빠빠빠밤. 아, 미스. 됐다. 이 눈 달린 블록들 너무 이상해. 완전 동감이야. 나도 저것들 보면서 엄마가 만들던 이상한 음식들이 생각났거든. 어, 밥맛 떨어져. 엄마가 뭘 만들어줬길래. 어? 왜 미스야? 아, 나도 화면 좀 같이 보고 싶은데. 이 노트밖에 못 보겠어. 정신이 없어. 와, 한 번 놓치니까 계속 틀리네. 형, 쟤다 사라지고 있어. 우리도 사라져버리기 전에 계속 가자. 됐다. 버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차원 문에 도착했어.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가자. 게임 되게 신박하네요 진짜. 차원 문이 좀 불안정해 보이는데? 아깝네. 초록색이 형한테 잘 어울렸는데. 근데 나 좀 추운데? 오, 또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로 가는데? 아, 벌집 피자 던졌어요? 보이지도 않아 나는. 노트밖에 안 보여. 깼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또 뭐가 나올까? 아, 기대된다. 드디어 도착했다. 엄마? 여긴 아무도 없어. 방을 확실히 뒤져봐야겠네.
의문의 신호에 대한 실험 내용이 적혀있어. 다른 세계에서 보낸 거네. 정체모를 교신 내용을 분석하려고 애쓰는 중이었나 본데.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나 봐. 이런 걸론 전혀 도움이 안 돼. 또 버그들이 우리 찾아낸 모양이야. 엄마는 여기 안 계시고 버그들은 계속 퍼지고 있고. 일단 우주정거장으로 돌아가야겠어. 아, 지금 한 스테이지에서 두 게임이 나온 거야? 두 스테이지를 깬 게 아니고? 대박. 아닌가? 아, 그죠? 두 스테이지 깬 거 맞죠? 아까 이거였잖아. 여기까지 온 거구나. 두 스테이지 깬 거 맞네요. 다음 스테이지. 보통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야, 내가 게임을 보통으로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이건 뭐야? 람보인가? 또 다른 세계에 도착했어. 엄마나 송시탑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질 않아. 코만도? 벌써 여기에도 버그가? 분위기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뭔가 이상해. 좀 더 돌아다녀 봐야겠어. 그럼 뭐라도 나오겠지. 이건 뭐지? 이복에 누구 있나? 저희는 티카 로비라고 합니다. 소령 일세, 자네들 지금 허락 없이 국비 군사기지에 진입한 것 아나? 미안합니다. 여행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렇군. 어쨌든 지금 내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말이지. 무슨 문제인가요? 기지의 방위시설이 작동해버려 완전히 동제 불능이야. 그래서 내 휘하의 로봇 병사들에게 마저 가지 못하는 실정일세. 참 안됐군요. 네, 알겠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 나 좀 도와주지 않겠나? 제발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장난하는 건가? 난 소령이란 말일세. 권위를 존중하란 말이야. 태도가 영 못쓰겠군요. 그럼 안녕. 제발 나 좀 도와주겠나? 그것 봐요. 친절하게 부탁할 수 있으면서. 부드러워서 날 찾도록 하게. 사이다. 아, 물 마시다가. 뭐지 이 게임이? 좋다. 메탈 기어. 아, 메탈 기어예요 이게? 멀어도 너무 먼데? 대신 이 철조망을 자르고 돌아가는 건 어때? 넌 왜 맨날 죄다 망가뜨릴 생각뿐이냐? 메탈 기어 솔리드구나. 저 알겠어. 뭐야, 이미 잘랐어. 아, 이건 나도 나중에 유튜브로 올려서 나도 다시 봐야겠다. 나도 화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와, 봤어. 뒤에서 막 기습하는데?
아, 조금 틀려도 에너지가 또 차네요. 하다 보면 더 이상 못 가겠는데? 서령님께 전화하자. 여보세요, 서령님. 암호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 그래, 암호가 말이지. 아, 까먹었네. 자네라면 해킹할 수 있지 싶은데. 좋아, 되는 대로 해보자고. 1, 2, 3, 4. 그렇지. 역시 난 탁월한 해커라니까. 1, 2, 3, 4라니. 아, 미치겠다. 그리고 그걸 까먹어. 아, 웃겨. 1, 2, 3, 4도 웃긴데 1, 2, 3, 4를 까먹은 게 더 웃겨. 아, 미치겠다. 이게 뭐야 이거. 아, 깼다. 아. 아, 웃겨. 재밌다. 재밌죠? 서령님? 서령일세, 아직 거기 있나? 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래도 우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문제의 원인인 것 같네. 소프트웨어의 암호명은 SAVAT1세, 이거는 기억하고. 메인 컴퓨터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있지.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미쳐버린 모양이야. 사바트를 찾아가서 다시 조교화시켜야 하네. 그 메인 컴퓨터의 위치가 어딘데요? 해안기지에 위치한 서버실에 있네. 보트를 타고 그리로 가게. 좌석 밑에 전자기 수류탄이 있을 거야. 그거면 메인 컴퓨터를 무력화하기엔 충분하겠지. 수류탄은 하나뿐인가요? 예산상의 문제로 그리 되었네. 요긴하게 사용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 부하들이 경비병들에게 붙잡혀 포로가 되었다네. 그들을 풀어주면 보답하도록 하지. 저는 딸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아, 좋네. 딸기 샌드위치. 지금까지는 네가 머리보다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말이야. 저거 뭐야. 뭐 입고 있는 거야, 럽. 이번엔 한 소리 해야겠어. 무정한 로봇들이 우리를 공격할 거야. 언제든지 총에 맞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속옷만 입고 기어들어가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속옷을 선택한 게 아니야, 형. 속옷이 날 선택한 거지. 그리고 속옷 사이로 들어오는 바닷바람도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형은 군복을 껴입어서 피부에 통풍도 안 될 것 같은데. 로, 그렇게 말해도 그냥 못 넘어가. 그래도 난 노력했어. 제발 그 반다나 좀 주지 않을래? 추워서 그러는데. 바랄 걸 바래라. 속옷이 선택했대. 빰빰 빰빰. 아직까지는 할만해. 점점 어려워지겠지? 그럼 아까 엄마 튜토리얼 때 나왔던 막 그런 거 나오는 거네 나중에? 설마 어려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 형 잠깐만.
소령이 죄수들을 풀어달라고 했잖아. 여기가 틀림없어. 나한테 맡겨. 쿵짝쿵짝쿵쿵. 명상실은 바로 이곳에 있어. 어서 보안카드를 찾아봐. 난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신개념이다 진짜 게임이. 뭐야? 뭐야? 이번엔 확실히 들켜버렸군. 도망쳐! 저 속옷. 저 속옷 너무 웃겨. 게이지가 뭐 줄어들 생각을 안 하네. 너무 잘해서. 정신없어. 포위당했다. 포위됐잖아. 롭, 좋은 생각 없어? 수류탄 투착! 원래는 사바한테 던질 거였잖아. 사바트한테 던질 거였잖아. 어차피 내 전쟁도 아니었어. 깼습니다. 그런데도 88%밖에 성공 못했네. 발코니인 줄 알았던 섭님이 리듬게임을 이렇게 잘하실 줄이야. 리듬게임이랑은 또 틀리죠. 자, 그래도 리듬감은 있답니다. 소령님, 기계실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잘했네. 앞에 거대한 제어형 컴퓨터가 보일 걸세. 놈을 제압해야 해. 아, 그런데 말이죠. 로비 경비들을 처리하느라 수류탄을 써버렸어요. 자네 동생 말인데 좀 모자란 것 아닌가?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구만. 행운을 비네.